네이버의 매출 상승을 방해하니까요. 계속 점수를 다운시켜요.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게 바로 저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돈을 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암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암보험 사이트들이 뜨게 돼요. 파워링크거든요. 이거 다 광고예요. 이 광고비가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요. 이 자리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8천만 원이 필요해요.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는요. 파워링크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또 비즈 사이트 여기도 광고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뷰 노출이에요. 여기는 지금 8천만 원을 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달에 8천만 원. 그런데 이 밑에 자리 같은 경우에 여기 광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분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로그죠. 블로그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견적 사이트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소정의 원고료까지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됐어요라고 돼 있죠. 자, 8천만 원짜리 자리는 여기예요. 근데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자리에도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받고 작성을 했어요. 8천만 원짜리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 상위에다가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네이버는 그러면은 지금 이 블로그가 한 행위를 좋아할까요? 홍보 행위를? 좋아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네이버는 지금 여기를 클릭해줘야 돈을 벌게 되는데 이거 클릭 한번 하면은 4만 5천 원이거든요. 4만 5천 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 걸 들어가요.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네이버의 매출을 방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이 사람들 암보험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홍보글을 작성하네? 왜 자꾸 여기에서 홍보해? 하면서 여기를 다 없애버려요. 이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는 아예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는 파워링크만 이렇게 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암보험이라는 키워드는 파워링크 해야지만 쓸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겠어요? 네이버를 아무도 이용 안할 거예요, 그러면. 광고판이잖아요. 이거는 검색 사이트가 아니라 광고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적당하게 이렇게 블로그도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블로그도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면 네이버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 글이나 이제 여기다가 노출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블로그나 여기에다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믿을 만한 사이트들을 여기에다가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자, 네이버가 내 블로그를 믿게 만들어야 네이버에 막대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오늘 블로그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하자마자 이런 글부터 써요. 막 이렇게 써요. 네이버의 매출에 방해되는 글만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는 그 블로그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뭐 만들자마자 하고 있는 게 광고 그리고 네이버의 매출 상승을 방해하니까요. 계속 점수를 다운시켜요. 마이너스 시킵니다. 그게 바로 저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은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위를 자꾸 반복을 하면 이제 거품질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점수를 올려서 그 받은 것을 최적화 블로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가 싫어하는 일만 계속 골라서 했을 때에 점수가 떨어지고 검색 노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저품질에 걸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저품질에 걸리기 싫다. 그랬을 때는 네이버한테 이제 잘 보여서 또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위를 피해서 해주셔야 돼요.